울진군은 지난 27일 후포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창걸 군수를 비롯하여 관계 전문가들과 후포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후포면의 도시재생 이렇게 공청회를 아마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해 주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신청을 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또 1년 재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이 모임과 국민들의 열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뚜껑이 한 해 늦어져가지고 서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민간 주도의 형으로 나가는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참여도가 아무리 도시재생을 선정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되면 거의 한 150억 가까운 예산이 이제 후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변화는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여러 사업들을 하면 관주도형으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갔는데 이것은 100%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피부로 주민들한테 이로움이 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란 기존에 세워진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울진군과 후포면 주민이 연계해 지역 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합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의 기본적 구상과 비전과 목표, 후포면 도시재생 사업 내용에 대한 제안과 설명을 한 후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주민들의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 수렴 형식으로 이루어져 후포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시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꾸 누락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주민들이 함께 도시가 발전되는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이제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포가 이제 두 번째로 울진군에서 이제 올해 6월에 선정해서 신청하면은 9월 정도 되면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 150억 가까운 예산이 이제 후포를 발전시키게 하는데 올해는 꼭 이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오늘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정말로 후포면이 올해 꼭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상권 침체로 쇠퇴해가고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후포면 주민공청회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